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. 보험료율은 현행 9%에서 13%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 대체율은 42% 수준으로 조정합니다.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셈입니다. 연령별 차등 인상도 추진됩니다. 2025년에 50대 가입자는 매년 1%포인트, 40대 0.5%포인트, 30대 0.33%포인트, 20대는 0.25%포인트씩 인상합니다.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추진합니다.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연명 증감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.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. 정부는 내년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.